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라운드 리뷰쇼도 축자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저 방송 시작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영상이 나가고, 아니 썸네일의 여자랑 비디오 속의 여자랑 왜 이렇게 다르냐 해서 제가 또 대국민 낚시꾼이 돼버렸는데 인정하고요. 죄송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썸네일 속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 1에서는 총 6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주가 병수볼 강원을 홈에서 2-0으로 꺾으며 첫 승을 신고했고요. 대구는 포항과 1-1 무승부를, 부산은 홈으로 전북을 불러들여서 1-2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은 후반 초반까지 잡았던 2-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울산에게 2-3으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성남은 인천을 상대로 0-0 무승부, 서울은 광주에게 1-0 진땀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2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오늘도 현장 취재를 한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TK 더비죠.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였는데요. 양팀 중원에서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점유율 면에서도 거의 50-50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포항이 먼저 팔로세비치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제 후반 에드가의 헤딩 만회 골로 균형을 맞췄네요. 그리고 어쨌든 포항 팔로세비치는 두 경기 연속골로 뭔가 이제 에이스로 등극하는 네.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중원에서 호주 출신이죠. 그 브랜던 오닐 선수가 네. 이제 데뷔전을 가졌는데 네, 활약이 뭐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86분간 활약을 했고요. 알토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 팔로세비치 첫 번째 득점. 아, 팔로세비치. 깜짝이야. 네. 첫 번째 득점 상황에서도 그 적극적인 수비로 볼 이제 탈출을 하고 이제 송민규 선수한테 이제 기습적인 전지 패스가 나갔는데 그게 이제 그 첫 득점의 시발점이 됐던 패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구의 첫 승이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중심에는 이 세징야 선수가 아직 득점을 신고하지 못한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세징야 선수는 그 워낙 이제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그 수비 선수들의 이제 집중마크로 네. 보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이제 세징야가 좀 안 풀릴 때는 그 공격 트리오죠. 그 에드가나 저기 김대원이 많이 좀 풀어줬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김대원의 크로스를 에드가가 헤딩으로 처리하는 그러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또 댓글을 봤는데 세징야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징야만 막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세징야 선수가 언제 또 침묵을 깨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대구에서 지켜봐야 할 선수가 한 명 더 있다고요? 네, 그 포항전을 보면서 골키퍼 최용훈 선수를 주목을 좀 하게 됐어요. 지난 시즌까지 이제 뭐 막강한 부전 선수였죠. 그 조현우 선수의 빛에 가려서 조금 이제 경기 기회를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올 시즌 보면은 이제 뭐 경기 중에 빠른 판단력으로 페널티 박스 바깥에 또 과감하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 선수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사에서는 이제 뭐 고라니처럼 손을 꽥꽥 찌른다 그러면서 수비진을 조율한다 뭐 이런 모습도 나오고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좀 얻게 되는 거죠. 잘 안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2017년 때 저희 대표팀이 슈틸리케 감독 재임 시절인데 그때 이제 국내파 위주로 소집을 하거나 이제 좀 선수들을 좀 절반밖에 소집 못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현우 선수의 훈련 파트너로서 그때가 이제 성균관대 시절인데 뭐 그만큼 이제 좀 잠재력이 있던 선수로 네. 낙점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대구 팬들이라면 이 선수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대구에 꿀닷컴의 박병규 기자가 직접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대구 홈경기를 방문을 했고요. 근데 대구가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약간 직격탄을 맞은 그런 네. 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 구장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뭐 검열이나 이런 검사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취재진의 이제 입장과 퇴장 시간 모두 기록을 했고요. 경기장 내에서는 마스크는 물론이고 위생 장갑까지 네, 경기 내내 끼고 필수로 착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구단 대구의 든든한 지지자죠. 엔젤 클럽이라고 있는데 엔젤 클럽에서 이제 만 개의 깃발을 경기장 곳곳에 설치를 했고 무관중 경기지만 팬들이 응원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그 깃발에는 이제 팬들이 일일이 그 선수 손글씨로 그 응원 문구를 적어서 좀 남다른 의미를 과시를 했습니다. 서포터스석이죠. S석에는 2020개의 리카 그리고 빅토의 인형이 자리 잡았는데 네. 이 인형들은 이제 산전에 또는 이제 지금도 신청을 받고 네. 있어요. 신청한 팬들의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대구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무관중 경기에 대비해서 구단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FC 서울의 홈구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조금 때 아닌 이슈가 이것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요. 네, 일단 이미 많은 곳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관중석에 이제 마네킹을 설치를 한다고 사전에 이제 보도가 되었고 사실 그 마네킹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마네킹이 일반적인 우리가 뭐 백화점이나 이런 옷가게에서 볼 수 있는 마네킹이 아니라 리얼돌이라고 불리는 성인용품으로 의혹을 좀 받고 있는데요. 해명을 했는데 팬들의 실망감은 아직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서울이 올 시즌 첫 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적생이었죠. 한찬희 선수가 서울에서의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뭐 경기 외적인 논란 때문에 그런 이제 승리 소식과 데뷔골 소식이 좀 묻히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렇게 FC 서울 소식까지 포함해서 대구 경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에 살펴볼 경기는요. 무려 다섯 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빅버드에서 열린 수원과 울산의 경기였는데요. 수원이 2-0으로 앞서가다가 울산이 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치면서 또 수원이 리드를 뺏겼어요. 울산은 원정에서 2실점을 당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울 법도 했지만 우승 후보로서의 저력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렸고요. 경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전반 막판이었죠.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의 히어로였던 네. 오승범 선수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을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후반을 이제 돌입을 했는데 후반 초반에 처음 이제 수원에 영입을 한 그 크리피치 네. 선수가 헤딩으로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2-0 리드를 잡았어요.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 9분이었죠. 이청용의 패스를 받은 주니어 선수가 일단 추격골을 터뜨렸고요. 그 다음에 후반 15분 김인성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이 실점이 사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 우측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뒤에서 춤추는 김인성 선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네 이종성이었죠. 이종성 선수가 약간 실수를 범하면서 가슴 트래핑으로 골키퍼한테 전달한다는 게 이제 김인성 선수가 뺏어버리고 득점을 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정성 선수의 실수가 조금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 이제 김태환 선수의 우측 크로스를 조금 이제 적극적이지 못한 수비로 마크를 했던 홍철 선수의 약간 수비가 조금 안타까웠고요. 이후 이제 정규 시간 2분을 남기고 주니어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니어는 약간 아웃프런트 킥으로 굉장히 강슛을 날렸는데 그게 낮게 깔리면서 노동관 골키퍼의 판단 미스까지 이루어지면서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니어 선수가 이렇게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현재 시즌 4골로 득점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울산도 이에 힘입어서 현재 리그 선두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 울산의 뒷심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일단 후반 7분이었는데 2-0으로 리드를 뺏긴 상태에서 김도훈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어요. 이상원과 신진호 선수를 빼고 고명진 원두재를 넣었는데 그러므로서 윤빛가람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후 이제 공격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요. 기록을 면에서도 봐도 이청용과 윤빛가람의 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K리그 오피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 B프로11의 그 자료를 따르면은 윤빛가람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93개 패스 중에 85개를 성공을 하면서 91.4%의 높은 그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청용은 이제 88분 뛰면서 51개 패스, 그 중에 47개를 성공하며 92.2% 더 높은, 가장 높은 그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니어의 득점에서도 이청용 선수가 정확한 패스로 주니어의 득점을 이끌어냈고요.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이청용이랑 윤빛가람 이런 뭐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K리그 1 경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K리그 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남이 K리그 2 최고 전력이라고 평가받는 제주를 1-0으로 꺾었습니다. 안산은 수원FC에게 0-2로 패배했고요. 부천은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 두 경기 연속 극장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첫 승에 도전한 정정용 감독의 서울 이랜드와 설기현 감독의 경남은 2-2로 비겼고요. 대전은 충남 아산과 2-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주 K리그2에서도 재밌는 경기가 많이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천과 안양의 경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또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랜만에 이제 부천을 다녀왔는데 홈 개막전이었고요. 부천이 이날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챙겼고 리그 선두에 나섰네요.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부천 유니폼을 입은 김영찬 선수, 수비 선수인데 이 수비 선수가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고 멀티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김영찬 선수는 이날 경기가 이제 K리그 96번째 경기였는데 100번째 경기 되기 전에 일단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이제 기쁜 그런 소식을 받았고요. 경기 후에 송선호 감독과 이제 김영찬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이제 동계훈련 때 그런 과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태국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선수들 모두 이제 태국의 태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다. 너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훈련량이 많았던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부천이 올 시즌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겨우내 열심히 담금질을 했던 게 어떻게 또 결과로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제가 인터넷 댓글 자주 읽거든요. 네. 근데 포털 댓글을 보니까 이경규 방긋 댓글이 있던데 사실 본인의 실력을 통해서 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김영찬 선수가 굉장히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김영찬 선수는 방송인 이경규 씨 딸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져 있죠. 예림이죠. 네. 네, 그 이제 레임 씨의 남자친구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축구도 이제 잘 풀리니까 이제 선수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경규 씨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이제 진정한 규라인으로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K리그 1 그리고 K리그 2 2라운드 경기 리뷰 함께 하셨고요. 저희 꿀TV는 앞으로도 직접 취재한 현장 얘기를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그리고 리뷰쇼에 이어서 혁혜와 함께하는 5분 프리뷰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3라운드 프리뷰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준 알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